이순이 솔직히 인정 크크. 살다 보면 사회가 삭막하다고 많이 느껴.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맞아 맞아. 그리고 대인관계도 수평적인 느낌보다 수직적인 느낌이 강한 것도 좀 불편한 것 같음. 난 사회의 무난 돌 같은 느낌 들 때 많은데 크크. 개인의 개성을 잘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가? 사회생활하면 다들 가면 쓰고 산다고들 하지만 나는 좀 더 심한 것 같음. 겉으로는 적응 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힘들어할 때 많아.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응은 하면 되긴 하지만 사회가 나를 품기엔 너무 보수적이긴 해. 크크. 나같이 괴짜나 내성적인 사람들이 살기에는 별로긴 해. 가끔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 편견 참 많은 것 같음. 적응하기 힘든 걸 떠나 한국 사회 문제점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음. 적응하기 불편하든 편하든 살다 보면 다 어느 정도 적응하는 거 아님. 인정 크크. 뭐 어디든 다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이니까. 괜찮긴 쥐뿔. 우리나라는 너무 권위적인 게 문제야. 머리 굳어가지고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아는 꼰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지. 맞아. 그런 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. 나도 적응하기 힘든 편이라 생각하는데 위에 애들에 비하면 너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편 아니냐? 크크. 내가 여기 있다는 건 그만큼 성향이 무난무난하다는 걸까? 뭐 내가 튀는 걸 좋아하지 않기는 해. 난 딱히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긴 한데 그냥 사회 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님? 적응이 쉽긴 개뿔! 나도 열심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. 이미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뭐 이민 갈 거 아니면 그냥 살아야지. 안 그래?